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대로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김용호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부동산,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재산 관련 자료, 유튜브 수익 관련, 직계 비속의 학력, 병역 관련 등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처럼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후보자나 가족 신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뭔가 감추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후보자는 2018년부터 활발하게 운영해오던 유튜브 계정을 인사청문회 앞두고 갑자기 삭제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이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이나 다름없다.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대통령실 역시 후보자에게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 주도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거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예, 이런 뜻을 통일부와 외통위원회 김태호 위원장께도 전했습니다만, 어쨌든 김태호 위원장도 제3제4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내일 오전까지 자료 협조가 없을 경우는 모레 있을 인사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저희들의 다음 조치가 취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